또 봅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강합성만 잘 되면 물이 맞으면 바로 꽃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습하다 비온 날 이때 이제 꽃이 들피는 분들은 결국은 강합성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물 관리, 그리고 양분 관리 이런 부분이 안 맞다라는 거지. 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야 돼요. 자,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건 결국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안 좋으면 근본적 양수분을 못 땡기기 때문에 아무리 햇빛이 좋아도 강합성이 안 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상부에서 흡수하는 건 이론적으로 안 맞아.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우거져. 그리고 이제 이거 뿌리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잎이 서서히 나옵니다. 얼르기도 준비하세요. 이제 시작이 됐어. 자, 됐고. 그리고 이 계절 3월 열매, 4월 열매, 5월 열매가 계속 크기, 품질, 색깔, 형태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생각도 해야 돼. 자, 왜? 먹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먹는 게 달라지면 이 체내에서 뭔가 변화가 바뀝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세요. 자, 지금 결국은 참외시세가 오르죠. 자, 왜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 계속 따야 된다고. 몽땅 말고는 계속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세요. 이거 많다, 지금 참외. 참외 많아. 자, 위로 이제 굵으면 한 번씩 피슬림 쳐주시고, 그러면 돼. 됐죠. 꽃도 잘 들어오네. 자, 심하면 오늘 한번 치고, 2, 3일 삼선에 있다 한 번씩 더 쳐도 됩니다. 좀 내리는 거 보이고.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상입니다. 요즘은 사진을 많이 못 찍네요. 이걸 남겨놔야 책을 만드는데. 아이고. 자, 참고하세요. 자, 또 봅시다. 품종이 누리꿀일 거예요. 누리꿀. 자, 올해 누리꿀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얼추 닦고. 자, 그 다음 다시 순이 올라오죠. 자, 항상 순은 좀 나시리하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잘 달립니다. 자, 순 시스템, 열매 시스템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세요. 자, 이 품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막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올해 처음이지, 처음 판매가 됐기 때문에. 자, 뭐든지 한두해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자, 그리고 여튼 그래요. 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내년 씨를 선택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아무쪼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생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생각도 좀 해주세요. 자,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확확확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또 보고 갑시다. 오늘은 5월 23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달렸는 건 여튼 저것은 6월 20일까지는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참외가 없으면 6월 20일까지 참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 소출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열매가 달리는 쪽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3월부터 이제 7월까지 반도올 때까지 계속 참외를 달아가야 된다. 자, 어떻게? 꾸준히 신초 빼고 꽃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달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다들 이 대가리가 굵게 나오니까 위로 한 번씩 피슬림 쳐주시고, 피슬림 치면 대가리가 얇아져요. 대가리가 얇아지면 결국은 꽃과 열매 쪽에 힘이 더 실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같은 얘기, 잎 색깔 좀 체크하시고. 자,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좀 힘듭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자. 항상 같은 표현이에요. 힘들어도 합니다. 대신 좀 줄여서 할 예정이니까, 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고 갑시다. 일주일 전인가? 아, 10일 됐겠다. 10일 전보다는 확실히 순이 좀 더 나왔습니다. 자, 입줄기를 움직이는 건 뿌리입니다, 뿌리. 자, 뿌리를 움직이는 건 물입니다, 물. 자, 그렇기 때문에 순이 안 좋은 집들은 힘드시더라도 왔다 갔다 한 번씩 물 더 주세요. 자, 꼭 비료 물 주라는 게 아니에요. 맹물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 더 주세요. 자, 이게 신기하잖아요. 자, 봐봐. 이 줄기가 밑에는 힘을 못 쓰는데 위에는 또 다시 순이 나오잖아. 그죠? 이런 게 신기한 거야, 이런 게. 이게 살려는 마음이지.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야. 알다시피 순 나오면 또 꽃은 피고 차면 달려요. 자,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네,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순이 안 나올 때는 물을 한 번씩 더 주세요. 항상 원뿌리 가슴 말고 양옆으로 계속 빼면 돼. 순만 있으면 이렇게 딱 제끼면 차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잘 응용을 해봐요. 이런 걸. 자, 이해가 되죠? 기본 원리는 물, 온도, 습도, 뿌리, 순의 양, 뿌리, 입줄기, 꽃,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길 바라요. 자, 참고하세요.